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저희 채널이 거의 화목토의 영상 주 3회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월요일날 올리게 된 이유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맞아요. 네.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예.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인데 예. 저희가 이렇게 사실 최근에 이전도 하고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제대로 된 회의도 못했었거든요. 회의도 하고 이 컨텐츠 방향과 뭐 우리가 원래 하는 회사의 방향도 있지만 컨텐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예. 최근 이전을 하면서 저희의 가장 큰 생각과 하루하루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화목토 영상 무조건 3개를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박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 영상에 대한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인다기보다는 그냥 횟수에 너무 이렇게 강박처럼 저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희 스스로도 누구도 약속을 한 적이 없지만 이게 보시는 분들에 대한 구독자분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스스로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 굉장히 약간 황폐해진 느낌? 예. 와 그런 생각이 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터인데 크리에이티브한 예, 생각이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연락을 주세요. 이런 뭐 고맙게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뭐 막 채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채널인데 여기밖에 유지가 안 되네. 약간 이런 얘기도 안타깝다, 많고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하는 소속사에서도 연락들이 왔었는데 예, 맞아요. 와 소재랑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풀어내는 방법이 틀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예, 좀 아직 저희가 소속사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연락이 아니라서. 좀 오긴 네, 했어요. 네. 왜 온지 모르겠지만 소속사에 네, 연락도 왔었는데 항상 그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이 진정성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이 바로 방금 테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겨가는 이걸 해야 된다. 강박이 잡힌 네. 화목토니까 그 전 월요일, 뭐 일요일, 토요일까지는 그 전 영상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황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죠? 예, 지금부터 이제 뭐 기존 뭐 저희가 뭐 채널을 바꾼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기존 컨텐츠를 유지는 하지만 좀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한 세 개 정도를 만들어서 네. 좀 약간 뭐 화목토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막 월화수목 금토 막 계속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낸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예. 우리도 재밌는 저희도 재밌는 예. 처음에 진짜 재밌었거든요. 예. 뭐 많이 안 보여주시고 하는데 요즘에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이게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데 예. 테드왕도 그렇고 재왕도 그렇고 막 너무 보는 게 좋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랑의 수익이도 나고 하니까 저희가 본질이 좀 조금씩 변화되지 않았나. 예. 그래도 뭐 저희 가장 큰 본질은 뭐 자극적인 거나 이런 실험 영상은 생물 가지고 실험 같은 영상은 저희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초기 생각했던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었던 그런 것들에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네. 나눌 겁니다. 하는데 먼저는 초보자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물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지금 이제 1년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신 이 어항이 제 생애 첫 직접 세팅한 어항이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DK와 함께 하면서 초보적인 생활보다는 DK가 거의 그냥 조언해 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물생활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물론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완벽한 그런 물생활의 기술을 습득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환수 뭐 예를 들어 뭐 먹이 뭐 또 뭐 있죠 뭐 여과기 뭐 이런 걸 사용하는 뭐 어항 청소법 이런 것들이 저희 채널에는 없지 않았나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좀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테드님이 하실 카테고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수 방법 환수 어항마다 환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끼 제거하는 방법 청소 먹이, 어항 선택하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두고두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테드님께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예, 사실 저는 올디 전디 이런 거 말 몰라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항상 다 올디였어요. 저희 어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초보자들은 물생활 처음 할 때 올디 어항을 사용한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일체형 어항. 네, 일체형 어항. 왜냐면 그게 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한번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하면서 또 실패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초보자들도 함께 물생활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큰 카테고리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 입문 컨텐츠를 네. 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다룰 예정이고요, 체계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네. 뭘 다루냐면, 제가 저희 채널에서 메인 PD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 PD고, 메인 연기자, 보조 연기자,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는데, 일단 스토리라인을 만들 어항을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이어나가는, 그리고 거기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애칭도 지어주고, 이렇게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테드 어항, 테드님 어항이 스토리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저 해수어항, 해수어항 유지 관리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스토리로 나갈 거고, 저게 친구들이 거의 안 죽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들도 각각 지어줄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채집해서 왔던 갯벌어항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그래서 갯벌어항에 살고 있는 만둥어나 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소라게 같은 것도 그 뚜껑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몇몇 개체들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저희가 해주고 어떻게 가는지 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 메인 아크릴어항, 지금 국회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정말 생태적이에요. 지금 보는 순간에도 지금 피라미가 약간 산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1년 그 이상, 그래서 어항들이 이렇게 다 묵어가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 놀러 오셔도 아 얘가 걔네, 얘네가 걔네요, 이게 그 어항이네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토리 라인을 좀 짜서 체계에 맞게 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 그 컨텐츠는요 최소 1년 정도, 거의 뭐 큰 그러니까 어항을 뒤엎는 일 없이 1년 정도의 기록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네 개의 맥락의 컨텐츠는 아마 1년, 최소 1년이죠. 최소 1년. 네, 최소 1년 정도는 혹은 그 네. 이상.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지금 갑자기 생각을 또 해보니까 정말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네. 컨텐츠를 만들었네요. 그냥 레이아웃 세팅기. 뭐 예를 들어 뭐 용품 뭐 이런 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이따 해. 아, 네. 산란을 하고 있네요. 중고기가 산란하는데 피라미가 붙네. 왜 저러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컨텐츠는 스토리 컨텐츠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 네, 간단하게 구성해서. 네. 마지막은 어떤 거죠? 마지막은 기존 컨텐츠 유지입니다. 네. 세팅하면 세팅하고 수중 드론도 하고 방문기도 하고 그런 거는 기존 컨텐츠대로 유지하되, 아까 말한 대로 초보자 담당,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죠. 스토리 라인, 그 다음에 기존 구성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즐겁게 옛날처럼 처음 했던 1년 전 그때처럼 처음 했던 그 마음처럼 와 이거 같이 보여주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영상으로 저희도 즐겁게 찾아올 예정이고요. 끝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몸 관리를 개인적으로 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제 초기 영상 보실래요? 1년 동안 10kg 이상, 15kg 가까이 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95kg거든요. 네, 95kg. 네. 그래서 그래서 몸 관리도 좀 하고, 테드님도 지쳤지만 저를 제가 많이 쪘는데 이런 체계를 좀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몸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좀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느낌 말고 재밌게 그냥. 그래서 아마 업로드 시간이 막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그냥 시간은 9시로 고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네요. 요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왜냐면 구독자분들 좀 예상을 하셔야 돼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틀에 갇힌 그러한 업로드 말고 한번 좀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답답하셨거나 네. 조금 보기 지루하셨거나 네. 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진짜 어거지로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 있으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앞으로 더 즐겁고 네. 재밌는 이런 스토리 라인대로 네.
토대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애니멀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애니멀로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팀 몰로죠. 네. 팀 몰로 팀. 네. 애니멀로 팀, 팀 몰로.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카페 관리도 해주시고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닉네임 한번 안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이런 로고나 디자인을 담당해주시는 열수님, 예, 열수님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담수 쪽, 네. 담수 쪽에 메다카랑 토종 민물고기 네. 하시는 진건산 백구, 백구님, 네. 백구님, 네. 네. 자, 그다음에 해수 컨셉의 해수 컨셉의 그루쿠님, 예, 그루쿠님 계시고요. 네. 자, 베타의 아 베타의 시미콩님 예, 계시고요. 베타의 시미콩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양다님이라고 계시는데 양다님은 구피부터 네. 이런 소소한 어음들 뿌리고 계신다. 네.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열대어인가요? 뭐 이런 남미 이쪽에? 남미도 좋아하시고 다양하게 네, 좋아하시는 다양하게 좋아하고 계시네요. 예, 저 정도 또 물생활 하셨던 네. 유류류님 유류류 네. 예. 다 닉네임이에요. 네, 다 네. 닉네임이시고 저희를 보이진 않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뵀어요. 저희가 만나서 식사도 한번 대접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정리되면 진짜 팀 몰로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그때 라이브 방송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맞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팀 몰로는 아직까지 크게 보이는 건 없겠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뭐 향후 2, 3년, 5년 내에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네. 좀 크게 네. 그런 것들은 팀 몰로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에게도 추후에 조금씩 그 틀이 나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애니멀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말은 안 했지만 구독, 좋아요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서기 목적인 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입장이고 테드님의 목적인 10만... 아니 저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최종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저는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진 못할 것 같아요. 전 내려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10만 명이라는 그 구독자를 만약에 저희가 유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 편히 유튜브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청하고 싶으신 이런 것들 영상이나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이나 지금처럼 이메일로 주시면 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V. 크크크.